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3년 3월 18일 토요 경마 조철의 실전 배팅. 징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이 들어갑니다. 이제 금요 경마를 잘 끝냈고, 토요 경마입니다. 오늘 금요 경마 조철과 함께 하셨던 분들, 뭐 따박따박, 잘 찍어서 완짱완짱 잘 찍어 먹었죠. 총, 한 7개 정도 적중이 나왔는데, 한 개만 받치기고, 전부 완짱으로, 주력 한 방으로 갖다 꽂은 그런 경주들이라서, 환수도 괜찮았고, 짭짤하게 먹고 왔습니다. 자, 먼저 오늘 첫 번째 승부였죠. 부산 일경주. 제가 이은영 마주님, 8번 마 해랑 시리즈, 해랑이슬. 제가 현장에서도 강하게 노린다. 7번, 8번, 완짱으로 갖다 꽂았죠. 복승식이 많이 떨어졌어요. 3배까지 떨어졌는데. 완짱으로 때려 먹었고, 쌍승은 뭐한 7배 나온 것 같아요. 삼복승이 또 좋았죠. 백판짜리 12번, 남해미소라는 마필. 빨갱이들 싹 꺾고, 삼복승도 7번, 8번, 12번, 18.6배. 돌돌 말아갖고 기분 좋게 먹었고요. 그 다음 부산 삼경주가 또 준배당 완짱 10.6배짜리였습니다. 10번 마 K골드바 대가리 놓고 대끼리로 팔렸던 6번 마 와이즈보이가 아니고 아나짜리 5번 마 영광의 터치 10번 5번 완짱이었죠. 10번 5번 한 방으로 갖다 때리면서 10.6배짜리 또 완짱으로 갖다 먹었고 자, 제주 육경주 메인 승부였습니다. 제가 8번 마 한라왕자에 한방 찍어 먹자. 이것도 배당이 나중에 좀 많이 떨어졌는데, 2번 마 자유날개였죠. 쌍복 18번 2번 완짱. 10.0배. 복승식은 4.5배, 10배짜리 완짱으로 갖다 때려 먹었고, 삼복승도 5번 경성스타였죠. 7.4배. 삼쌍승이 45.8배까지. 돌돌 말아서 뭐, 버릴 거 하나도 없이, 막권 수도 없이, 시원하게 상한가 한방또 때려 먹었습니다. 바로 연타로 이어지는 부산 오경주 메인 승부. 또한 번, 완짱 승부 시원하게 갖다 때려 먹었죠. 4번마 원더풀 찬스에 한놈 찍어 먹기. 제가 한놈 쏘는 놈 하나 있다. 하나짜리. 대끼리 팔린 게 9번마 달릴레오라는 마필이 팔렸죠. 자, 우리는 2번마 록앤롤 선행승부로 갖다 메인 한방또 상한가 한방또 때려 먹었습니다. 7배 나왔죠. 7배짜리 완짱 예측권 20장. 쌍승식은 14.6배가 나왔고요. 뭐 연타 메인 상한가 2개 예측권 20장 때려 먹었고요. 연타로 또 7경주 제주 7경주에서는 배당으로 갖다 때렸죠. 5번 최고대장 뭐 10번 개포일락 이런 마필들 팔릴 때 쌍복 대가리 달러박스로 조철이 기가 막히게 하나 노려놨죠. 9번 마 광아의 챔프였습니다. 박성광에서 이성광으로 바뀌어갖고 안 팔렸어요. 32.9배. 아주 짭짜름한 중배당, 고배당으로 제주 7경주 연타 잡고 또한번 연타입니다. 뭐, 지금 5개째 연타였는데요. 부산 바로 육경주 A급 승부였죠. 인기 대가리, 인기 대가리.
11번 위드선이 아니고, 자, 놓고 때리는 대가리, 3번 러닝 파워에 4번 황우 파이터였죠. 3번, 4번. 4번, 3번. 시원하게 A급 승부. 완장으로 또. 짭짤하게 8배짜리. 쌍색은 14배 나왔어. 14.0배. 3번, 4번. 4번, 3번으로 또 하나 A급 승부. 완장. 네. 다음에 바로 또 연타예요. 7경주. 5연타 때였죠. 4번 초이스런에 9번 금화 패셔너트. 뭐 인기마들이었지만 다른 마필들 뭐 6번 마 상승보이가 좀 바람이 많이 불었고 2번 마 스파이스 해턴이 좀 많이 불었는데 자 요런 마필들은 다 껐고요. 4번 9번 9번 4번 복승식 2.7배 완장. 뭐 쌍승식은 제가 요거 기록을 못했네요. 한 5배 정도 나왔을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오늘 금요경마는 여러분들 돈질하기도 아주 딱 좋은 배당으로 완짱완짱 3복승, 3쌍승까지 다 발라서 기분 좋게 이기고 왔습니다. 오늘 조철도 좀 짭짤하게 먹고 왔는데요. 자, 이제 토요경마 연타로 삘 받은 거 여러분들과 함께 또 시원시원하게 갔다 조철 스타일로 한번 때려 보겠습니다. 자 오늘 토요경마 승부처 여러분들과 들어가는 승부처 2경주부터 들어갑니다. 2, 4, 6, 9, 10 제주는 3, 6, 7 그중에 메인 승부가 과천이 4경주, 6경주, 9경주 제주는 6경주와 7경주 자 이렇게 메인 승부로 들어간다 예고를 드리면서 항상 부탁드리는 말씀이죠. 특히 토요일, 일요일은 상당히 더 붐비는데요. 오전에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조금 이른 시간에 부탁 말씀드린다 말씀을 드리고 입금하시고 입금자 성함만 남겨주시면 굳이 전화 안 하셔도 됩니다. 바로 확인 문자가 안 와도 그냥 전화번호 제거 전화번호에 성함만 남겨놓으시면 다 확인 전화가 나중이라도 가니까 문자가 가니까 안심하시고 입금자 성함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구독, 좋아요, 알람 꼭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과천 2경주 들어갑니다. 국산 육군 1300이고요. 별정 A형 3시 안말 경주입니다. 후착 접전입니다. 후착 찍어먹기 7번마 파이널 질주죠. 직전 경주에 늦발하고도 날라왔던 마필입니다. 늦발하고 직전 경주 최저배당이었는데 단디는 대가리인데 단디는 대가리인데 찍어먹기 한방 들어가자 여러분들께 그때도 말씀을 드렸고 2여기 파이널 질주 완짱 뭐 1.6배 저배당이었는데 출발 딱 하는데 늦발했죠. 2번마 파이널 질주가 그리고 속된 말로 좆됐구나 했는데 기본기로 날라와주면서 그래도 대끼리 막건 지켜줬던 7번마 파이널 일주입니다. 자 이번에는 상대 더 약한 상대 만났고요. 자 요 7번마 파이널 일주는 대가리인데 후차권에 찍어먹기 한방 어떤 놈에다 갖다 갈길 것이냐 여러 대 마필이 지금 팔리고 있습니다. 7번마 파이널 질주 뭐 앞에 가는 놈들 보내놓고 뭐 1번 런던 미상 3번 찬란한 불꽃 뭐 요런 마필들이 앞에 가겠죠. 뭐 2번마 아너로즈 같은 거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흥얼음이라는 마필 동생이었고요. 김영근이가 탄
오버마 뷰티풀 멜로디도 초반은 좀 느리지만 추입력이 있는 놈이고, 직전 경주에 데뷔전 가능성 보여줬던 6번마 해운대 갈매기도 역시나 꾸역꾸역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편성입니다. 자, 그 마필 이에 10번마 에브리참이 대길이 11번 디바인 평화가 준대길입니다. 자, 요 마필 중에서 일단 10번마 디바인 평화는 직전 경주 이빠이 갖다 댔는데, 아, 이번 경주에 좀 외곽 게이트에 불리함이 클 것 같습니다. 뭐 조재로 기수, 준대끼리 팔리는 마필인데, 자, 일단 인기 마필 중에 하나 불안하게 보는 거는 11번마 디바인 평화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요 7번마 파이널 질주, 요 놈을 대가리로 오늘 첫 번째 A급 승부, 첫 번째 A급 승부. 자, 이거는 예측권 10장짜리입니다. 예측권 10장. 7번마 파이널 질주 대가리 놓고 아나짜리에다가 한 방 때립니다. 대끼리 팔리는 10번마 에브리참 같은 거 잘해야 받치기 맞거리다. 요 정도 말씀을 드리고, 7번 파이널 질주를 놓고 찍어먹기 한 방, 아나짜리 한 방 조철이 또 뽑아놓은 고놈, 뭐 오늘 금요경마에서도 따박따박 잘 들어왔죠. 따박따박 잘 들어왔는데, 자, 오늘 첫 번째 승부 이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오늘 두 번째 승부처가 과천 4경주입니다. 국산 육군 1400 별정 A형이고요. 똥편성이죠. 똥편성. 1번마 고스트참이 대가리 팔리는데, 제가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인데요. 요 위에 계속 탐색을 했던 의지 없던 한 놈이 있다. W라고 표시를 해놨는데요. 자, 요번 4경주도요. 대가리는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1번마 고스트 참이라는 마필인데요. 이게 그렇게 뭐 능력이 센, 아주 월등한 그런 능력만은 아니죠. 그런데 상대가 너무 약하게 만났어요. 나머지 상대들이 너무 약하고, 1번 게이트 조건이 너무 좋고, 김정준이 한구라 했습니다. 540담화죠. 539, 540kg. 체격 조건이 상당히 좋은 그런 마필인데, 540담화에서 그런지 아싸라게 마필이 뛰는 모양새는 아직도 아니에요. 좀 힘으로 꾸역꾸역 갖다 누르는 그런 유형의 마필인데, 직전 경주에 인기 대가리 팔렸습니다. 직전에 인기 대가리 팔리고 부러졌던 마필인데, 요번에 훈련도 빡세게 좀 돌려놓고 승부의지 강하게 내비치고 있는 1번마 고스트 참. 자, 요 놈이 대가리고요. 아, 후차권에 아마 최저배당이 4번마 라스트 피치입니다. 4번마 라스트 피치. 얘가 이제 대길이 갈것 같은데, 조인건이. 조인건이가 이제 점차 적응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마필이 계속 발주가 좀 늦었는지, 일부러 잡아 뺐는지, 후미권에서 좀 놀고 있었는데, 자, 조인건이는 스타일이 그렇지 않죠. 앞으로 조지죠. 자, 이 마필이 1월달 경주, 분명히 선행력이 있는 놈인데, 각질 변경을 하는 건지, 숨기고 있는 건지. 자, 4번마 라스트 피치. 자, 그래서 요 놈이 최저배당으로 가고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라스트 피치. 요놈이 최저배당 가죠. 1번 고스트 참 팔리고. 뭐 얘는 대가리 인정입니다. 상대를 워낙 약하게 만났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 요거
이경주에서 먹은 거 여기서 업어치기로 한방 메인답게 시원하게 또 한번 20장 갖다 때리겠습니다. 20장. 요거는 딱 걸린 것 같아요. 자, 1번 고스트 첨을 노리는데 역시나 이 4번 라스트 피치가 대끼리가 팔리고 있는데요. 자, 요놈 말고 제가 레이스 포인트, 여기 레이스 포인트에다 올려놓은 계속 탐색하고 의지가 없었던 한 놈, 등짝도 마음에 들고요. 분명히 발톱을 숨여놓고 있는 한 놈, 조철이 눈깔에 또 공부하는 데딱 걸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는 1번만 고스트 참을 놓고, 역시나 찍어 먹기 상한가 한 방, 시원하게 갈 테니까, 여러분들 현장에선 꼭 참고하셔가지고, 장학과 같이 하이파이브 한번 하시자고요. 자, 과천 4경주 첫 번째 메인 승부였고요. 두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오늘 메인 승부가 4경주, 6경주, 9경주라고 그랬죠. 중간에 세 개인데요. 과천 6경주요. 잠깐만요. 자, 과천 6경주. 국산 5군입니다. 1200 핸디캡 레이팅 35점.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인데요. 자, 이번 경주는 달러박스를 하나 노리는, 중배당, 고배당까지 노리는 두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자, 4번마 장산스포입니다. 장산스포. 직전 경주 역시나 우리가 대가리 놓고 때렸던 그런 마필이고요. 후착의 배달의 왕자 한방 찍어 먹었던 경주인데요. 승군전입니다. 승군전. 뭐 직경 경주 모습 보면 그냥 대가리죠. 직경 경주 모습 보면 그냥 대가리인데, 자, 요번 경주의 문제가 뭐냐면 선행마가 많다는 겁니다. 이 장산스포가 선행으로 우승을 일궈낸 그런 마필인데요. 자, 요번 경기 4번마 장산스포가 좀 깝깝하게 생겼습니다. 걸리적거리는 게 안쪽에 두 마리, 안쪽에 두 마리, 2번 울트라삭스, 3번마 순간터치. 자, 얘네 둘이 또 순발력이 만만치 않습니다. 거기에 특히 이 2번마 울트라삭스의 문세영 기수인데요. 직전에 조인건이가 선행을 못 받았죠. 임다빈이도 선행 받고 갖다 붙였던 마필이고. 어쨌거나 앞선에서 움직이는 놈인데 2번 게이트에 문세영이가 딱 받아놨습니다. 이거 양보하겠습니까? 자, 순간터치도 분명히 기본 순발력이 있는 놈이에요. 이 안쪽에 두 마리가 4번 장산스포가 과연 대가리 팔리게 냅두겠느냐. 이때 당시에 직전 경주 보면 8마신 차로 여유였어요. 8마신 차. 8마신 여유였는데, 요번 경주는 그런 편한 전개가 도저히 그려지질 않는다. 자, 그래서, 자, 이번 6경주에서는요, 현장 가면 뭐 무조건 대끼리 팔리겠죠. 4번마 장산스포 대끼리가 팔리겠지만, 자, 6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입니다. 요것도 한방 걸린 것 같은데요. 두 번째 메인 달러박스 예측권 20장. 요것도 상한가 한방 갑시다. 대가리 팔리는 장산스포, 제가 왜 불안하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2번과 3번, 이두 놈이 앞선에 분명히 괴롭힐 거기 때문에, 이 4번마 장산스포는
요번 경주 선행을 못 받으면 깝깝해지는 그런 마필입니다. 선행마 두 마리, 특히 이번에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했어. 문세영이 절대 양보 안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문세영이하고 장추열이하고 한번 자존심 싸움도 붙어볼 만한 그런 경주인데, 아무튼 자, 4번마 장산스포가 대가리 팔리는 거 너 딱 걸렸다. 달러박스 노리는데요. 자, 요 놈이 배당이 나와요. 배당이. 제가 지금 이 사전인 기도를 딱 보고는 입이 쭉 찢어졌어요. 흐뭇합니다. 아주 흐뭇해요. 기분이 좋습니다. 왜? 배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내일 과천 6경주.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무조건 요거 한 구라 또 걸렸어요. 기대하셔도 좋겠고, 과천 6경주 대가리 팔리는 4번마 장산스포는 선행 못 받으면 아웃될 가능성을 분명히 열어둬야 된다. 요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조철이 노리는 달러박스 대가리를 한 놈을 엮어가지고 멋진 배당으로 조철이 항구를 할 테니까, 6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메인이죠. 마지막 메인인데, 과천 9경주예요. 과천 9경주 국산 4군 1400 핸디캡 레이팅 50점까지. 자, 오늘 세 번째 메인. 자, 이번 경주는 1번마 금빛마. 결국은 2착으로 승군을 했습니다. 요 놈을 놓고 한방 찍어먹기 들어가는 경주인데요. 이동아 기수도 아마 상당히 아쉬웠을 겁니다. 이 검은 질주가 잘 뛰었죠. 자, 이것도 영념삭스가 잘 뛰었고, 6군에서 문세영이가 대가리 친 다음에 5군에서 연속 2차가 하면서 승군을 했어요. 장추열이 이동아. 자, 이번에 누구예요? 문세영으로 바꿔놓고 거기에 3.5까지 덕분에 2착 승군한 덕분에 부담 중량 감량까지 생겼어요. 거기에 1번 게이트까지 잡았습니다. 문세영이가 이거 뭐 지지고 나가는 거죠. 여기 뭐 선행권 보이는 놈은 7번 아이언 머스켓. 뭐 요 정도 마필이 있는데, 정정희 기수가 뭐 문세영이 선행 받고 나가는데 갖다 비비고 자폭할 일도 없고, 그죠? 자, 그래서 1번 마 금빛 마. 요거는 믿고 공략을 하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렇다면 요번 세 번째 메인은 결국은 찍어 먹기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자, 1번마 금빛마는 대가리인데, 금빛마, 요놈을 대가리를 놓고, 요것도 또 후착에, 하나짜리 한번 갖다 붙여야죠. 대끼리 준대끼리 팔릴 놈이 아마 7번마 아이언 머스켓, 8번 글로벌 매직, 요런 마필들인데, 결론은 요렇게 팔리는 놈들이 아니고 아주 배당이 오동통하게 붙어있는 하나짜리. 자, 1번마 금빛마 2착 승권한 아쉬움. 자, 여기서 대가리 칠 겁니다. 1번마 금빛마를 놓고 세 번째 메인, 요것도 예측권 20장 찍어먹기 승부 들어갑니다. 오늘 부산경마에서 상한가 한 4개, 5개 정도 찍어 먹은 것 같은데요. 완짱완짱으로. 메인 2개, A급 2개 그랬죠? 자, 이번 경주, 9경주 오늘 세 번째 메인, 1번마 금빛마를 놓고 불안한 인기 마필들 싹 꺾고, 현장 예상 꼭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거저거 덜덜한 마법들 없죠?
거꾸로놈들 조철 스타일답게 깔끔한 마번으로 구경주 예측권 20장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과천 마지막 경주 10경주입니다. 10경주 혼합 3군 1400 핸디캡 레이팅 65점까지고요. 이번 경주도 별로 뭐 어려운 경주는 아닙니다. 2번마 문학시바라는 대가리 마필이 있기 때문에 요놈을 놓고 한방 찍어 먹으면 되겠다. 직전 경주에도 박태정이가 열심히 탔죠. 요거 여러분들 우리 메인 승부 한방 생각나시죠? 아나짜리 2번 디스챌린지에 7번 문학시바. 복승식은 7.6배짜리였는데 상승식이 한 15배인가 나왔던 것 같아요. 상한가로 한방 시원하게 찍어 먹었습니다. 자, 요번 경주 2번마 문학시바. 야, 임기현이가 뭐 말머리 잘 해줄 것으로 보이고요. 공정자 마주 세계건설이죠. 자, 2번마 문학시바를 놓고 한방 쉐려 조지 먹는 그런 경주인데, 문제는 이 3번마 최강블레이드입니다. 이 3번마 최강블레이드 이마필도 최근 2연속 입상을 하면서, 자, 이제 승군전이에요. 승군전인데 얘가 최저배당 갑니다. 최강블레이드가. 자, 2번마 문학시바는 제가 대가리로 인정을 하는데, 자, 요 3번마 최강블레이드는 아웃이나 받쳐가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요거 역시도 또 조철한테 한방 걸린 놈이 있어요. 자, 그래서 마지막 찍어먹기 승부가 들어가는데, 뭐 별로 그렇게 어려운 경주는 아닐 겁니다. 2번마 문학시바 놓고 아나짜리에다가 한방. 자, 3번마 최강블레이드는 받치거나 빼거나 합니다. 마지막 승부. 자, 10경주 A급. 자, 요건 예측권 몇 장이에요? 예측권 10장 승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조철이 예측권 10장, 20장.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그만큼 승부 강도를 말씀을 드리는 거다. 저는 10장, 20장을 때립니다. 그리고 10장, 20장 때리는 분들이 당연히 있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고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더라도 예측권 10장 승부와 예측권 20장 승부, A급 승부와 메인 승부는 그만큼 승부 강도를 좀 말씀을 드리는 거다라고 항상 말씀을 제가 설명을 드리죠.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 아니면 뭐 멋모르고 괜히 조철이 험담하시는 분들, 야, 이 자식아 매경주 10장 20장 때려갖고 집안 말아먹겠다. 그런 분들은 머리가 나쁜 분들이죠. 그런 분들은 경마에서 돈 못 따요. 그렇게 디디 꼬고 그렇게 빈정빈정되고 디디 꼴고 이런 방송 뭐하러 봅니까? 그죠? 그런 거는 방송 보지 마시고 그냥 다른 사람 거 보시면 되고, 우리는 조철 스타일, 조철 패밀리, 조철의 조철 스타일을 좋아하시고 믿어주시는 분들이 같이 함께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뭐 10장, 20장 이런 거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렇게 해서 과천경마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자, 우리가 제주경마도 오늘 금요일 경마에서 상당히 짭짤한 결과를 읽어냈는데, 자, 오늘 토요경마도 제주경마 좋습니다. 3경주, 6경주, 7경주, 3개 경주인데요. 그 중에 6경주, 7경주 메인이라 그랬죠. 재밌습니다, 오늘. 자,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요. 하루 전에 이 방송 끝나면, 아, 내일 조철이 거 좀 들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방송 끝나고 방송 다 보시면 입금하시고 주무시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새마을금고
번호가 지금 하나가 바뀌었어요. 그거 참고해서 이렇게 좀 메모 좀 해주시고, 위아래 뭐 신한은행, 새마을은행 다 써도 되는 겁니다. 특히 새마을금고 번호가 좀 바뀌었으니까 기존 거 쓰시던 분들 메모를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요. 자, 이제 제주 오늘 첫 번째 승부처 제주 삼경주부터 들어갑니다. 주절주절 떠들다 보니까 PDF를 펴놓지도 않았어요. 예상지를. 자, 제주 삼경주. 제주마 5등급 레이팅 30점 핸디캡이고요. 자, 오늘은 찍어먹기 승부가 많아요. 과천도 그렇고 제주도 그렇고. 자, 이 3번마 연하왕자라는 마필이 대가리로 손색이 없어 보입니다. 데뷔 이래 2연승이죠. 아주 널널하게 인기 대가리들 꺾으면서 쌍승식 배당이 짭짤하게 나왔던 그런 마필입니다. 이소연이가 타고도 2연승을 했고 이번에 승군전에 3.5km 승군전은 아니지만 이제 빨리 4군으로 올라가야죠. 이거 부담 덜어내려면. 자, 3번마 연하왕자는 대가리인데요. 좌윤철 마방에 또 좋은 마필이 하나 또 들어갔습니다. 자, 3번마 연하왕자. 요놈을 대가리로 놓고 후차권 찍어먹기인데요. 후차권이 뭐 정신이 없습니다. 조철이 또 딱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제주 삼경주가 오늘 첫 번째 A급 승부다. 메모들 해놓으시고. 쪼락말 경주 또 조철이 잘 맞추고 있죠. 자, 3번마 연하왕자를 놓고 후차권에 많이 팔립니다. 거의 다 대부분의 마필들이 다 팔리고 있는데 여기서 팔리기만 하고 안 되는 놈 네 마리가 있습니다. 네 마리 싹 정리하고 인기 마필들 싹 정리하고 깔끔하게 찍어먹기 한방 들어갈 건데요. 아마 요 안득수 기수의 2번마 비상신호가 최저배당으로 갈 것 같은데 최저배당도 아마 배당이 붕 떠 있을 겁니다. 자, 그놈 말고 조철이 하나 노리는 놈 현장 상태 배당판 의지 다시 한번 확인한 다음에 2번마 비상신호는 받치든지 빼든지 해놓고 요것도 조철이 노리는 아나짜리에다 한방 들이박는 자 A급 승부 예측권 10장 승부 제주 삼경주입니다. 자, 5등급 1000m 자 3연승 가자 3번마 연하왕자를 쌍복식 대가리로 놓고 자 후착 찍어먹기 들어가는 제주 삼경주가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고요. 자 이제 메인 승부가 제주 6경주와 7경주죠. 내가 이걸 잘못해놨네. 제주 6경주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제주 메인 첫 번째 메인. 자 제주마 3등급 1200 핸디캡 레이팅 80점이고요. 2세 이상 마필들 이번 경주는 좀 혼전입니다. 이번 경주는 혼전이에요. 10번마 웅진대성이라는 마필이 대성이 이 대자가 아닌데 자 웅진대성이라는 마필이 대가리가 팔립니다. 물론 전전경주의 2연승을 기분 좋게 때리고는 직전경주에 철퍼덕 했죠. 부담중량이 조금 늘어가지고 고생을 좀 한 것 같습니다. 10번마 웅진대성이 박성광이가 다시 한번 대가리가 팔려요. 자, 2연승 때려놓고 직전경주는 좀 아사무사하게 팔렸죠. 인기 3위로 여지없이 부러졌습니다.
자, 이번 경주 10번마 웅진 대성이 대가리가 팔리는데 부담도 58로 올라갔고 코스도 10번 게이트 최외곽으로 밀렸습니다. 얘가 전전 경주 3번 게이트에서 좋은 모습으로 들어왔죠. 물론 하위군에서는 외곽에서도 감고 들어왔는데 인코스에서 완전히 이제 아웃코스로 최외곽으로 빠졌어요. 불안합니다. 10번마. 웅진 대성이 불안한 그런 경주기 때문에 자, 요번 경주는 달러박스 한 마리를 잘 골라서 때려야 되는데 배당판이 뭐 보시다시피 어지럽죠? 제주 6경주가 오늘 메인입니다. 제주 6경주가 첫 번째 메인 승부처인데 20장 승부 충분히 들어가고도 남죠, 요번에. 자, 10번마 웅진 대성이 대가리 팔리는데 제가 왜 불안하다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경주는 눈딱 감고 안아에 안아짜리로 붙여가지고 10번마 웅진 대성이 낄 자리가 과연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이런 경주입니다. 그렇게 노리는 안아짜리 10번마 웅진 대성은 못하도 조철의 안아짜리는 또한번 대가리 오늘 몇 경주인가요? 그 9번 말일은 뭐였죠? 제주 경마. 아, 광하의 챔프였죠. 또 뭐, 박성광 기수였는데, 34.7배인가 그랬습니다. 중배당 대가리 놓고 깔끔하게 달러박스 놓고 들어왔었죠. 자, 제주 6경주 역시도, 멋진 배당으로, 요번 경주 한번, 제주 메인 승부답게, 기분 좋게, 한번 시원하게 한번 지져 보겠습니다. 제주 6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주 두 번째 메인 승부가 7경주 연타입니다. 제주만 1등급이고요. 1110m 핸디캡 레이팅 120점까지. 자 요거 간단하죠? 간단하죠. 경주거리가 좀 줄어들었다. 3번마 철옹성이 대가리가 팔리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 3번마 철옹성 부담 중량이 이제 조금씩 올라왔고 57인데요. 얘가 대가리가 팔리는데 물론 베팅권에 안고 갑니다. 하지만 7경주에 정작 노리는 배당마, 달라박스 두 놈이 있기 때문에 요번 경주도 역시나 뭐긴말안 드려도 되는 그런 경주입니다. 조철의 8마리 단촐한 그런 경주지만은요. 3번마 철옹성도 좋지만 3번마 철옹성도 좋지만 한방 붙여갖고 대가리 놓고 때릴 놈한 마리 있기 때문에 자, 요번 경주는 한 10배, 바람이 불어도 한 8배, 요 정도짜리 예측권 20장, 메인 한 방, 시원하게 갈길 그럴 예정입니다. 마지막 메인 승부 제주 7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 상한가, 오늘도 한 서너 개 무조건 한번 때려 보겠습니다. 회원님들하고. 어제 금요 경마 예상이 상당히 좋았죠? 큰 배당들은 아니더라도 한방한방 7배, 8배 요런 거 돈질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메인 승부, A급 승부. 자, 오늘 금요일 경마도 토요일 경마도 비슷한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고배당을 맥없이 고배당 노리는 그런 예상이 아니고 오늘은 찍어먹기 예상이 좀 많이 될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토요 경마 과천 제주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다시 한번 승부처 공지 드리면 과천 2469템, 제주는 367. 그중에 메인 승부가 과천은 4경주, 6경주, 9경주, 제주는 6경주, 7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금요 경마, 토요 경마, 이제 토요 경마 예상 모두 마치고 내일 현장에서 멋진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